안녕하세요. 네. 블록스토리 김다영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블록체인의 베이직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다면 오늘은 드디어 이제 더 심화적으로 암호화폐를 구분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도 제 옆에 이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인사를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환입니다. 자, 암호화폐 구분하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가장 베이직한 질문을 제가 드려볼게요. 암호화폐를 보다 보면 코인 혹은 토큰 이런 말이 있거든요. 코인과 토큰 이거 어떻게 구분합니까? 실제로 암호화폐 대부분이 이제 토큰으로 출발을 해요. 왜냐하면 발행이 쉽기 때문이거든요. 예, 토큰으로 발행을 해서 이제 메인넷을 런칭하고 메인넷을 런칭한 것을 코인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이오스라든지 트론 같은 코인들이 이더리움에서 발행을 해서 예, 거기서 모금을 하고 추후에 메인넷을 완성해서 별도로 독립을 한 예,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네. 그렇다면 이제 토큰이 메인넷을 구축을 하면 코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네. 자, 여기서 또 질문. 메인넷이 뭔가요? 메인넷이 뭐죠? 메인넷이라는 것은 자기만의 이제 거래 장부를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예를 들면 이더리움 상에서 이오스가 모금을 하면서 토큰 상으로 존재할 때는 네. 이더리움에서 발생하는 모든 트랜잭션은 이더리움의 거래 장부 데이터베이스에다 기록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오스가 이제 독립을 하면 이오스만의 거래 장부를 갖게 되죠. 이 메인넷은 쉽게 이제 얘기를 하면은 운영 체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면은 애플을 쓰시는 분은 iOS라는 운영 체계를 쓰고 그리고 구글 안드로이드 폰을 쓰는 사람들은 구글에서 만든 안드로이드라는 운영 체계를 쓰잖아요. 그럼 네. 운영 체계를 이제 메인넷이라 보면 되고요. 이제 그 메인넷 위에 우리가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을 쓰잖아요. 그래서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페이스북, 유튜브 이런 것들을 이제 뎁이라고 하는데 뎁들을 토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메인넷이 있으면 네. 지금 아까 얘기하셨던 그 위에서 돌아가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죠. 그렇죠. 예, 아이폰에서 작동하는 앱들처럼 이제 이오스도 현재 메인넷이니까요. 이오스 상에서 여러 가지 돌아가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있는 것처럼 이제 이더리움, 퀀텀, 네. 뭐 네오 이런 것들도 하나의 플랫폼 코인으로서 이제 그런 디앱들을 돌리는 메인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너도 나도 작년 2017년이나 2016년에 보게 되면 메인넷을 하겠다고 이제 ICO를 많이 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쵸, 요새 보면 ICO 막 거의 매주 네, ICO를 하는데 이제 자기네들이 메인넷을 곧 갖출 거고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저는 그게 다 불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네. 모든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에서 윈도우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예, 윈도우는 있던 걸 그냥 가져다 쓰면 되는 거고 이제 서비스라든지 좋은 품질의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데 주력을 해야 되는데 다들 메인넷을 구축하겠다고 하는 그런 이제 좀 계획들을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게 좀 일종의 프로젝트 팀의 욕심이 아닌가. 욕심. 예. 그러니까 메인넷을 갖추기 위해서 많은 돈이 필요하니까 그만큼 많이 ICO에 참여해서 우리를 후원해줘. 그런 뜻으로 좀 욕심을 부려서 비용을 좀 이렇게 예, 땡긴다고 그렇죠. 부풀리는 거죠. 예, 비용을 많이 부풀리는 그런 게 아닌가. 메인넷이 다 필요하진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그 메인넷을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메인넷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드들이 필요하거든요. 네. 즉 참여자가 필요한 거예요. 운영자가 필요한 거죠. 네. 이 방송도 유지를 하려면 이 방송을 운영하는 운영자분들이 계셔야 되는 거고 그렇죠. 예, 그러려면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똑같이 그런 노드들이나 이오스 같은 경우에 BP21형의 이제 노드들이 있는 것처럼 예, 그런 노드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거고요. 네. 예, 근데 그거랑 별도로 또 D앱을 개발하는 거는 그 나름대로 고충이 또 있습니다. 서비스이기 때문에 있겠죠. 고객들이 사용성이 분명히 확보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네. 예, 그래서 D앱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메인넷으로 런칭을 발전을 해가지고 이제 독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는 토큰을 사용하다가 네. 이제 코인이라고 저희가 부를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대표적인 게 이오스와 트론. 네. 유명하죠. 올해 6월 달에 이제 독립을 했죠. 이오스와 트론.
들으면 들을수록 어렵네요 또. 쉽게 설명을 해주셔도 아 그럼 이런 불필요한 메인넷을 왜 구축하려고 할까,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근데 또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해가 되는데 또 그게 꼭 필요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아까 이제 일종의 좀 욕심이라고 말씀을 네. 드렸는데, 우리 3차 산업혁명인 인터넷 세상에서도 이 플랫폼 사업자가 엄청난 부와 이걸 지위를 얻은 경우가 많거든요. 이 플랫폼 사업자라고 하면은 인터넷에서는 유튜브, 페이스북, 넷플릭스, 아마존 이런 것들이 이제 플랫폼 사업자였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이런 게 플랫폼 사업자였습니다. 네, 이런 네. 회사들이 엄청나게 큰 회사 가치를 인정을 받게 되니까 네. 블록체인 상에서도 이런 플랫폼 사업자의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서 너도 나도 이제 플랫폼인 메인넷을 하겠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네. 다시 말하면 이제 한 기축통화의 자리를 노리고 말하자면 혹시 미드 아시나요? 왕좌의 게임이라는. 들어봤습니다. 네. 그 왕좌를 노리기 위해서 수많은 국가들이 자기들만의 세력을 구축하고 편을 그쵸. 먹기도 하고 배신도 하고 그 안에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그쵸. 지금 이제 그렇게 말하자면 전 세계 기축통화가 달러인데 이 달러를 위협하는 코인이 무엇이 될 것이냐, 이런 것도 한번 저희가 장기적으로 생각해 볼 만한 예,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시사적인 문제를 또 던져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토큰을 발행할 때 뭐 아까 이제 좀 간편하다고는 했지만은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토큰 발행하는 플랫폼으로 이더리움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더리움을 사용해서 토큰을 무작정 발행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또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이 이제 ERC20이라는 예. ERC20. 예. 네. ERC는 이제 이더리움 리퀘스트 포 커멘트 20이라고 그래 갖고 이게 이제 여섯 가지 규칙이 있어요. 여섯 가지나. 예. 요거를 일단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전화를 걸 때 앞에다가 국번을 붙이는 규칙을 만든 것처럼 그쵸? 통신을 하려면 그런 프로토콜이라는 규칙이 필요하거든요. 네네. 그 규약이 여섯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총 발행량, 그 다음 두 번째가 송금에 관한 것, 잔액, 그 다음 유저 간 송금, 그 다음 승인과 허용에 관한 이런 여섯 가지의 규칙을 예, 지키면서 발행을 해야 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니까 그 규칙만 잘 지키면 굉장히 쉬운 네. 것 같아요. 토큰 발행은 사실은 쉽습니다. 토큰 발행은 쉽고 그 토큰이 쓰이는 그런 이제 서비스 그걸 만드는 양질의 서비스를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운 어렵죠. 숙제죠. 예. 네, 그렇군요. 토큰이라고 해서 무시할 대상은 전혀 아니고요. 그렇죠. 예, 또 코인이라고 해서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군요. 메인넷이라는 것은 채택이 되어야만 되는 거고요. 다시 말하면 매스 어답션, 그러니까 다수에 의해서 사용성이 확보되고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 가치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네. 결국에는 사용자가 이 생태계를 유지를 하고 그게 계속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네. 예, 아무리 코인이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떠나게 되면 예, 그냥 망하는 프로젝트가 돼서 심지어는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도 그렇게 되지 말란 가능성이 없지만 각설하고 없진 않지만 말을 조심해야 되니까 네. 그렇게 이제 네. 그리고 토큰 같은 경우도 이제 트랜잭션이 많아져가지고 자기들이 구축의 가능성이 필요하다 그러면 메인넷을 런칭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구별 실익은 현재 어디에 있느냐, 메인넷에 기생해 있느냐, 메인넷을 갖고 있느냐, 이걸로만 그냥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인넷이 굉장히 화두가 되는. 네. 예, 저도 그렇죠.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암호화폐 시장의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운영 체계나 운영 체계 아닌 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구분을 짓고 거기에 이제 가치를 비중을 크게 두는데 저희가 이제 처음에 PC 이렇게 쓸 때 윈도우 95, 윈도우 98 이런 거 쓸 때 MS의 네. 주가 가치가 엄청 많이 올랐죠. 근데 초창기여서 그렇습니다. PC를 쓰는 초창기 때는 윈도우 95나 윈도우 98, 윈도우 2000 이런 게 굉장히 각광을 받았지만 네. 나중에 이제 인터넷 산업이 많이 이제 발달이 되면은 그때는 이제 페이스북이라든지 유튜브, 인스타그램 이런 서비스 업체들이 더 큰 가치를 부여받았거든요. 그렇죠. 예, 암호화폐도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런 플랫폼이나 이런 거에 좀 큰 가중치를 두고 굉장히 높게 보지만 네. 나중 되면은 이런 서비스를 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뎁들이 더 네. 크게 각광을 받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알면 알수록 좀 더 저는 암호화되가는 기분이 듭니다. 이렇게 좀 오늘은 더 다양해진 코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더 다양해진 것에 대비를 해서 저희가 공부를 더 많이 해야겠죠. 자,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또 궁금하고 기대가 되네요. 여러분, 저희 함께 공부해보시고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안녕!